코로나 테마파크는 안동호와 산으로 둘러싸인 문화생태 복합관 관단지입니다. 여기에는 위병체험관과 선비숙녀변신방 저작거리, 공연장, 상대극장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있습니다. 세계유교문화박물관에는 동아시아 유교문화의 발전 과정과 문화, 오늘날 직면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. 안동호는 다목적 수자원 개발 사업의 하나로 1976년에 완공되었습니다. 안동호는 와룡면, 도산면, 예안면, 임동면에 걸쳐 있으며 면적은 51.5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. 안동호 건설 때 수몰 피해 지역에 있었던 주요 문화 유적지는 입지가 유사한 인근 지역으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. 최근 장마로 안동호 수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. 아름다운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한국 문화 테마 파크에서 안동호를 둘러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